해마다 해남 위황사에서 열리는 괴불제에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과 불자들이 모이는데요. 전통 행사와 음악회 등 야단법석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땅끝 해남 위황사 앞마당에 대형 괴불이 걸렸습니다. 조선 영조 때 조성된 보물 1342호로 1년에 딱 한 번 공개되는 괴불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부대중 1500명이 모였습니다. 미왕사는 괴불제에서 300여 년 전 지역 주민들이 한 해 동안 직접 깎은 수확물을 부처님께 올리며 소원 성취를 바라는 만물 공양 의식을 재현했습니다. 영조 때에는 미왕사가 왕실 사찰이었어요. 1년 농사 지은 각각의 성과물들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큰 스님의 법문도 듣고 그렇게 함께 행복해야 하는 날입니다.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의 법문에 불자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봤습니다. 시장에 가서 빨간 양말, 뭐 검은 양말, 하얀 양말은 고를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은 내가 바르게 쓰고 있는지 바르지 못하게 쓰고 있는지 하나도 고르지 않고 막 써버려요. 음악회는 이삼 스님의 대금 연주와 수행자의 춤 승무 공연, 김경윤 시인의 신앙송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습니다. 괴불도 너무 웅장하고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힐링하고 돌아갑니다.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지역 전통 행사인 괴불제를 복원한 지 벌써 19회.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콩밥 메는 것보다 이 가을에 괴불 부처님께 한 대박이라도 농사를 잘 지어서 올려야지 하는 마음이 훨씬 따뜻한 마음이고 행복하는 마음이지 않겠는가. 지역 주민들의 먹고 사는 삶 속에도 부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.